그분도 성향상 이제 금이고 어떤 공부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본인이 틀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전까지 뭐 보니까 뭐 멘탈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어렵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 틀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그 대표님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정리를 해주고 이 문제에 부딪히면서 뭐 예를 들어 바닥에 팍 깔았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방향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줬어요. 해결해 주면서 결국은 저 여자분 50대 여자분이 나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드는 의문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인은 이 사람한테 공부를 해라고 이런 자인 환경을 줬는데 누군가 끼어들었다가 누군가에게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잘 중화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근데 이분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이제 이런 문제를 자기의 이제 자연의 공부로 못 받아들이고 이 사람 탓만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게 중재를 해야 된 사람이 자기의 선을 넘어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중재를 한 사람이? 네. 그럼 중개를 한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인지 일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지식을. 그렇죠. 그러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 중개를 했다면 이건 바르게 처리한 건 맞죠. 왜? 지혜를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전부 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전부 다 뭘 갖췄냐면 지식을 다 갖췄어요. 그죠? 지식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데 옛날에 1단계에서는 지식이라 칠 수 없는 사물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우리가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지식이 엄청나게 급팽창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2단계예요. 2차 세계대전 지나서 그 안에 있는 단계를 갖다가 2단계라는데 정확하게 이때는 지식이 엄청나게 팽창해가지고 사물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박사, 석학, 지식인들이 전부 다 자기 논리를 갖다 엄청나게 급팽창시키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대한민국만 상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국제사회는 그 당시 상식이 없었어요. 왜? 각자 자기 나라의 고유한 어떤 지식을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갖추고 있는 모든 세계 지식을 갖다가 전부 다 어디로 다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전부 다 홍인가 지도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요를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상식이 만들어지려면요 엄청나게 고밀도의 지식이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상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식이 엄청난 질량이 높은 거예요. 왜? 세계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왔잖아요. 수천 수만 년 동안에 사물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집대성에 가지고 만지고 마무리 정리할 때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 왜? 그런 지혜를 틀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신 중에서 최고의 질량을 가진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 신들이 이걸 갖다 만져야 돼.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못 만드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홍인간 지도자들이 베이비 부모 1세대가 전후 1세대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국제사회는 모든 지식을 다 들여와가지고 다 섭취를 했던 거예요. 이 마음 먹고 성장하니까 너무 많은 고질량의 지식을 먹다 보니까 내 상식, 내 논리가 딱 고착이 돼가지고 지금 2013년도 1월 1일 후천시대에는 뭔가 진리로 지금 자연의 근본으로 지금 법을 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고질량의 지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상식으로 딱 굳어져가지고 이것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의 상식을 다 깨버려가지고 내가 이걸 지식을 쓸 수 있으면요 엄청나게 지혜를 틀 수 있는 거지. 근데 뭐가 지금 만들어야 되냐면 2013년도에 지금 법을 먹어야 될 때 이 홍인간 지도자들이 법을 안 먹어가지고 이 상식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깰 수가 없어. 국회에 보면 정치판 있는 사람들, 그죠? 아니면 뭐, 어떤 직장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 사장님들, 사회급자도 오만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지금 뭔가를 펼치고 있냐면 자기의 어떤 상식으로 다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고, 불경도 그렇고, 도경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전부 다 자기의 논리를 갖다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전부 다 총 집대성에서 만든 게 바로 성경이고 불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만든 지식이 절대 답을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왜? 중간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논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절대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성경이 최고고 불경이 최고다 보니까 많은 도파도 그렇고 전부 다
후처 시대에 올 때까지 이걸 답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은 매몰절 상황이라. 저 불교 사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정치에서 어떻게 끌어내리려 하잖아. 어떤 정치인이 뭐 저 사찰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통행료를 갖다가 얼마나 지금 갖다 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산에 등반하러 가는 사람도 그걸 내야 되느냐. 이건 좀 불합리하잖아.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불교를 침입했다 이거지. 불교를 침입했다니까. 불교는 법이고 진리를 했으니까. 진리에 대한 침입했으니까 우리 상식이 안 맞으니까 전부 어떻게 정치인을 갖다 끌어내리려는 거죠. 정치인도 말 한마디 잘못한 거고 불교에서 받아들일 때도 뭔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전부 다 내 조직에서 전부 다 조직만 확장시키다 보니까 성경과 불경의 도경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 진리라 그래요. 내 정당이 있으면 야당이 진리고 저 뭐 여당이 또 진리라. 전부 다 자기 있는 조직에서 전부 다 정당이라니까 이건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이 상실을 갖다 전부 다 깨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깰 수 있냐면 정확하게 자연의 근본 법칙, 진리가 들어와야 돼.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갖다가 깨버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아직까지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물어보셨는데 멘토가 뭐라냐면 그분이 자연의 법칙을 공부한 분이냐 이런 인성 교육을 받은 분이냐고 지금 묻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인성 교육을 안 받았는데 내가 중간에서 내 지식이 있다 해가지고 상대한테 지금 잣대를 갖다 댔잖아. 이해를 시켰잖아. 이해시킨 게 아니라니까 뭘 했냐면 정확하게 설득을 시켰다. 그러면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 뭐냐면 살살 꼬득기 가지고 말 잘하잖아. 언변 좋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그럼 그분도 그런 지식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저 사람한테 조금 설득을 시켜가지고 조금 꼬셔서 변화를 시킬 수도 절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그 목적에 달할 때까지 그때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 설득한 만큼 내 실력만큼 설득을 했으면 어느 목적이 딱 갔잖아요. 갔으면요 그때부터는 다시 뭐 해야 되냐면 부딪히는 거야. 왜? 내가 풀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신뢰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까지 내 목적은 이룰 수 있어도 다음에 분명히 어떻게 또 상식이 들어와서 나를 갖다 흔들어 놓을 때 있는데 이 상식이 또 어떻게 또 물어야 돼.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럼 나한테 그때 중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물어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때 뭘 할 말을 줄 건데 그때도 이 사람이 인성 교육을 안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만큼 갈 수 있는 설득밖에 안 되는 거죠. 설득은요 절대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 임시방편으로 그까지는 갈 수 있어도 정확하게 어느 한계점 되면 부딪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으로 상식을 깰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은 진리는 상식을 깨가지고 이걸 전부 다 풀어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이래 대해서 이래 이래 됐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버리면요. 이해가 됐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어떻게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융합이 된 거야 그러면. 그러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두 사람의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융합이 돼가지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임시방편이 아니거든. 그러면 저 사람도 끊임없이 나한테 어떤 지식을 줄 거고 나도 그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융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확장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롱런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거라. 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항상 나는 네가 그런 걸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딱 상식에 딱 부딪혀져. 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넘으면 돼. 왜? 상식의 벽에 딱 갇혀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어떤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상대가 나를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걸 내가 진짜 이해가 됐다 그러면 나는 상식의 벽에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됐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네가 정확하게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식의 벽이 높아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요 우리가 수천 수만 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논리와 상식을 갖다 깨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지혜롭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멘토가 이런 말 하니까 그럼 네가 말하는 지금 정법 진리는 최고의 힘이고 그럼 우리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우리 불경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 말씀은 이거 하찮게 얘기냐. 도파의 도인들이 하신 말씀인데 수천 년까지 모아놓은 것도 이거 엄청난 지식의 신뢰이거든요. 멘토가 뭐라냐면 성경이든 불경이든 도경이든 간에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죠.